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더 소개시켜주세요. 아, 저희는 더윌이라는 이제 전동 킥보드랑 전동 스쿠터 취급하는 회사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저희가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네, 이게 어떤 게 좀 특징적인가요? 이제 저희 이거 스테리보드는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배터리가 안에 내장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얇죠. 얇고 가벼운 게 장점이고요. 네. 무게는 어떤 거예요? 무게는 한 5.2kg 정도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엄청 가볍네요. 네, 엄청 가볍고요. 네. 이제 대나무 소재라서 30층에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거든요. 아, 30층에서요? 깨지지 않았어요. 아. 네. 그 정도로 되게 단단한 소재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기 네. 스케이트보드인 것 같은데, 배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있나요? 배터리는 보시면 여기 나사 보이시죠? 이 안에 내장돼 있고요. 네. 네. 일체형이라서 따로 뺐다 꼈다 하실 수는 없고요. 네. 저희 AS 부분은 따로 오셔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때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세요. 충전은 어디에다 꼽아서 하는 건가요? 충전은 이제 보시면 여기 꽂는 홈이 있어요. 네. 이 홈에 꽂아서 220V로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하시면 돼요. 아, 충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타세요? 15km 정도 타세요. 아, 15km요? 네. 아. 속도는 최고 30km까지 나오고요. 30km까지요? 네. 속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거 스케이트보드는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전원을 켜시면 꾹 누르면 전원 리모컨 전원이 들어와요. 네. 이거를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연동을 하는 거예요. 아, 연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 표시 뜨시고 진동이 울려요. 아. 그럼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당기면 속도가 올라가요. 예, 최고 4단계까지 4단계까지요? 아, 1단계 한 번부터 하시죠. 1단계로 하려면 버튼 3번 딱 누르면 되시고요. 1단계 1단계에서 브레이크 하시게 되시면 뒤로 당기면 브레이크예요. 네, 달리시다가 뒤로 당기면 이렇게 뭐 3번 눌렀을 때 3번 누를 경우에는 스피드가 바뀌어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변경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은 이제 그 각각에 맞는 상황을 네, 상황에 맞는 이제 스피드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배터리는 리모컨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이거 어떻게 교체를 할 수 있나요? 리모컨 배터리는 보시면 여기 USB 충전기, 충전기. 연결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아, 되게 사용이 간단하네요. 네.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한번 하면 충전하시면 보통 하루 정도는 네, 너끈히 쓰세요. 리모컨은 그 정도로 쓰고 이제. 그러면은 이 보더는 전기 말고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나요? 수동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시긴 한데 일단은 배터리가 달려있고 조금 무겁기 때문에 네, 수동으로 하시기에는 조금 무거운 편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